안녕하세요 여러분. 옹행옹행 진행입니다. 지금은 오전 10시 20분이고요. 오늘 나가기 전에 겟레디 미를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너무 습하고 그런 날이라서 파데프리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어제 안 씻고 자가지고 얼굴에 트러블들이 너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BRTC V10 필링 패드로 진정 성분이랑 각질 녹여주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서 요즘에 요 패드를 잘 쓰고 있어요. 향은 딱 상큼한 그런 레몬 냄새가 나요. 두 장 꺼내가지고 한쪽에는 이렇게 엠보싱으로 돼 있고요. 한쪽에는 밋밋한 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안 씻고 잤기 때문에 아침에 세안을 했지만 여기 막 왕따 심한 여드름 나고 지금 난립 없어기예요. 그냥 두 장으로 피부결 조심조심 닦아줄게요. 저는 이게 각질 녹여주는 성분이 있어서 매일매일 쓰진 않고 이틀에 한 번, 3일 한 번, 이틀에 한 번, 3일 한 번 정도 쓰는 편이에요. 목까지. 우리 목도 좀 청결해야죠. 지금 얼굴에 이렇게 트러블들이 미친 듯이 나요. 여기 빨간 거 어쩔 거야. 너무도 없네. BRTC 바이탈라이저 C 앰플. 제가 원래 앰플 제형은 잘 안 바르는데 요거는 물처럼 흘러내리는데 막상 바르면 쫀쫀하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나이트 케어 때도 좋지만 우리 메이크업 하기 전에 파데가 잘 먹더라고요, 얘를 쓰니까. 물처럼 발리는데 마무리감은 굉장히 쫀쫀하게 변해요. 그래서 요즘에 요 앰플을 아침, 저녁 잘 쓰고 있어요. 요 앰플에는 미백이랑 주름 기능성도 같이 들어있어서 점점 이제 또 곧 한 살을 먹다 보니까 요즘 아침이라서 텐션이 조금 떨어졌다. 스킨케어 마지막 에센어브 티트리 프로바이오틱스 크림. 메이크업 전에 두껍게 발라도 화장이 밀리거나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크림에도 미백이랑 주름 기능성이 들어가 있어서 요즘 아주 아주 잘 쓰고 있다는 점. 이 크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써도 무겁지 않은 정도의 촉촉함이라서 정말 극지 성분들을 제외하고서는 다들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크림이다.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심각한데 어제 진짜 안 씻고 어제 염색하는 거 영상 찍고 진짜 카메라에서는 거의 흑발처럼 나오는데 염색 영상 곧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전혀 안 잡혀 이 카메라는. 선크림 얇게 바르고 메이크업 할게요.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정말 지겹도록 잘 쓰는 선크림이라서 오늘 진짜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새벽에 막 깨고 난립 없어 난리였거든요. 비가 미친듯이 와가지고 친구를 만나기로 해가지고 해화에서 연극을 보기로 했어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 오늘은 파데프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그냥 볼이랑 인중이랑 트러블 난 쪽에 컨실러만 해줄게요. 라카 신스틸러 컨실러. 제일 어두운 베이지 컬러 사용해가지고 볼에 썩은데 진짜 요즘 같은 날에 풀메를 하면은 제가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못 살아. 퍼프는 최근에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거고요. 굉장히 실키한 느낌? 떡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간략하게만. 오, 되게 매트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살짝 매끈하게? 턱 쪽? 인중. 살짝 스킨푸드 웨지 퍼프? 아, 그 퍼프 이름 맞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냥 컨실러로 전체적으로 얇게 해줄게요. 그냥 전체적으로 약간 피부 톤 보정만 해줘야 된다는 생각. 얼굴 안쪽이랑 트러블 난 것들 조금만 더 커버해줄게요. 신스틸러 컨실러는 막 미친 듯이 어둡게 나온 컬러는 아니고 한 23호에서 24호 분들이 사용하시면 딱 맞게 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퍼프가 컨실러 바를 때보다는 파운데이션 전체적으로 밀면서 바르기 좋을 퍼프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피부가 매끈해졌죠? 근데 이 퍼프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밀착력 높여주고 자기가 먹는 게 별로 없어요. 바로 파우더 처리해줄게요. 얘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크게 나가지고 이니스프리 포어블러 파우더 거의 다 써가지고 오늘은 피부에 전체적으로 얇게 그냥 파우더 처리해줄게요. 바깥에가 너무 습하고 오늘은 눈썹도 스킵할 거예요. 여기 이마 왕여드름도 났는데 요거는 그냥 앞머리로 가려줄게요. 이글립스 슬림핏 쉐딩. 오랜만에 서울을 나가는 거라 그래도 화장은 조금 하고 싶더라고요. 홍대에서 피어싱하고 나서 거의 한 달 만에 서울 나가는 거거든요. 그 쉐딩. 남은 잔량으로 콧볼
눈 화장은 그냥 쉐딩으로 눈두덩이에 깔아줄게요. 이렇게 언더까지. 투쿨포스쿨 로프티 컬러 이걸로. 누디하게 그냥 요걸로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끝낼게요. 아니야, 롬앤 이토토리 안에만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 끝. 여러분들 안녕.